야, 괜찮은데? 이번에 자기가 빠르게 신호준 거 정말 좋았어. 아니 아버지 감사합니다. 5초만 늦었어도 잡혔어. 안 잡혔잖아. 이번에 정말 위험했어. 사람들 자는 집을 터는 건 안 되겠어. 가기가 훨씬 쉬워. 난 이게 훨씬 스릴 있어. 씨발, 넌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? 야, 씨발. 야, 걱정하는 건 네 몫이잖아. 가방 줘봐. 뭐가 들었는지 한번 보게. 어? 야, 갖고 와. 하지만 아이씨, 이번엔 내 차례야. 아 씨발, 죄다 쓰레기잖아. 야,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빨리 말해. 널 갖고 싶어. 제발 날 좀 안아줘. 내일 밤 우리 아버지 사무실 터는 거 어때? 정말 짜릿할 거야. 뒷문은 아무도 몰라. 어설프게 잠겨 있어서 열기 쉬울 거야. 금고에 금화하고 비싼 우표 수집한 게 있어. 내 동생 생일 선물 주려고 갖다 놓은 거. 쓸데없는 일들 모두 집어치워. 날 좀 쳐다봐줘. 날 속이지 말고. 슬미 와. 잊지 마 계약서의 내용을. 너는 날 만족시켜야만 해. 사랑해 달라고 할 때마다 단지 피곤해 귀찮아 짜증내서. 날 갖고 놀지 마. 왜 날 실망시켜. 날 속이는 거야. 핑계라도 대봐. 슬미 슬미. 난 아무 느낌 없어. 흥분되지 않아. 창문 깨고 잠새 딱 훔치고.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런 게 아니야. 전부 너무 쉬워. 어? 씨발 흥분되지 않는다고. 자꾸만 이러면 난 못 참아. 날 좀 봐. 병신 같은 내 모습. 화가 나. 더 이상 못 참겠어. 빨리 만져줘. 안아줘. 사랑해줘. 변명할 생각만. 설득할 생각도 이젠 필요 없어. 날 피해가지마. 슬미 하지마. 아무 때나 난 안 해. 특히 이런 기분에 타협하면서 참았어. 이젠 고소할지 몰라. 왜 이 밤을 망쳐. 왜 날 부정해야 돼. 불평 그만할게. 날 만족시켜줘. 제발 슬미. 싫다고 말했다. 한 번이라도 날 제대로 느껴본 적 있어? 있어.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.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마. 이제 지겨워. 짜증나. 미치겠어. 진짜. 내가 이 거지 같은 일을 도왔던 유일한 이유는 이 계약서 때문이야. 피로 사인한 계약서. 씨발 찌는 거 보고 싶어? 이겼다. 빨리 끝내자. 집중해 나한테. 어린애 지금 말아. 복종할 테니까. 난 너의 공범자. 절대 배신 안 해. 슬미 슬미